이렇게 추운 날 네오지 판교 타워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저희 행사 때 입으시는 뭐 디자인 티나 이런 노벨티 굿즈를 제작을 지원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지원만 해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를 초대받아서 저는 이 일원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일을 주셨어요. 저 그런 모자 쓰신 분이 MC를 보라고. 무슨 차일 수도 있고 제가 또 직업으로 이게 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사원증 진짜 직원입니다 여기. 네, 그 때문에 사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호응 많이 해주시면 제가 MC 재량으로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몇 차례 스트리밍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뭐 물사다기도 맞고 뭐 이사장 여기 계시죠? 예. 오늘 뭐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개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곧 크리스마스죠? 네. 다 집에서 게임만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또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 하면 또 자존심 상하고죠. 약속 있어 보여야 되니까 제가 날짜를 오늘로 잡았어요. 12월 16일. 괜찮죠? 네! 오늘 사진도 많이 찍어가시고 제작진분들 좀 오늘 얼굴은 좀 상태 안 좋지만 찍으시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 녹화 방송인 건 알고 계세요? 네! 라이브 방송 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자, 그럼 저희들과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과 특별한 추억 되길 바라면서 오늘 DJMX 합동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0일 업데이트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 앞에 거는
실승님이 수고해요. 이 신곡을 발표하기까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 많이 설레기도 하셨다는데요. 여러분들이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꾸준히 공백 없이 게으르지 않고 제발 일 좀 하면서 재원의 신곡을 자주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재원이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앞으로는 좀 부지런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이번에는 진짜 하셨으니까 약속 꼭 지키시길 바라면서 다음 신곡도 기대하겠습니다. 재원이 들어가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들 표정이 진지하시길래 다 뭐 무슨 생각을 하실까 속으로 좀 고민해봤더니 손가락으로 패턴을 연습하시는 느낌이 약간 들기도 다들 역시 저희보다 더 전문가 같으십니다. 바로 다음 코너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은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기 위해서 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감성 변태처럼 하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네, 아무튼 이 많은 사연들 중에서 당첨되신 지금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매우 특별한 분들입니다. 네, 두 말할 것 없이 모두 DJ맥스 열혈 팬이시고 또 애정을 엄청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접수된 사연을 제작팀 그리고 스텝 저까지 읽어봤는데 정말 20명을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모두 특별한 사연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몇 분의 사연을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뭘 할까요? 일단 센터를 한번 해야겠죠? 병상에서 당사자가 지금 고개를 떨군 것 같은데 병원진이 말씀하셨어요. 병상에서 힘들었던 시절 DJ맥스는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저에게 DJ맥스는 추억이자 사랑입니다. 예,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조롱회장님 사연 좀 찾아주시겠어요? 예, 원문을 또 낯가지럽게 읽어드릴게요. 예.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네. 그럼 요 부분만 요약한 게 있네요? 풀버전하고 요약본을 두 개를 준비해서 여러분 사연 모두 네 요약만 읽을게요. 네. 잠깐만 이거 그렇게 읽으면 안 되니까 잠시만 자세히 좀 해볼게요. 중1대 소아난치병으로 국립암센터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심심할까봐 아버지께서 PSP를 사주셨고 그때 DJ맥스 포터블을 알게 됐어요. 채혈하거나 수술할 때도 병상에서 항상 DJ맥스를 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었는데 DJ맥스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오랫동안 접했던 게임 브랜드이자 기업, 추억입니다. 지금은 치료가 잘 돼서 일상으로 복귀해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DJ맥스가 공개 방송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시리즈를 열심히 제작해주신 여러분들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연 주인공 어디 계시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나오셨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셨나 보네요. 자,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은 건강하시게 됐죠? 아, 예, 덕분에. 예. 지금 어떻게 생활에는 전혀 지장 없으시고? 네, 생활에는 지장 없이 네. 정상 생활 가능한 정도 됐습니다. 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 버스터를 아, 버스터. 아, 예. 몇 번까지 물어보진 않을게요. 지금 리스펙트도 하고 계신가요? 아, 예, 리스펙트도 구매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곡을 좋아하냐면은 저는 바람에게 부탁해가 제 첫 곡이었습니다. 아, 첫 곡. 오늘 여기 제작분들 다 계신데 누구 특별히 뵙고 싶었어요? 만지고 싶었다든가 뭐 등등 편하게 제 손가락을 괴롭히신 칠스님이. 아, 칠스님. 네, 그러면
오늘 실스님이랑 꼭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사연 당첨되신 분에게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와. 네오위즈 쿠션인데요. 에임보다 따뜻하고 겨드랑이와 가랑이에 착용했을 때도 손가 따뜻합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 읽히시길 바라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뽑아볼게요. 아, 그럴 것이고. 8년째. 이걸 뽑아볼게요. 피규어가 있네. 인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DJ 맥스는 저에게 활력소였습니다. 얻은 에너지로 엘클리어 피규어도 제작했습니다. 아~ 이거 사연 좀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바로 읽겠습니다. 또 이거 아니시잖아요. 네. 리액션 너무 좋으셨네요. 아이고, 지금 저는 취준생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리스펙트 출시 당시 상당히 의욕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관짝을 뚫고 나올 정도의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온 리스펙트를 보고 만나고 즐기고 나니 뭔가 하고 싶다는 에너지가 어디선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도 자신감을 얻고 기운을 얻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공부 중이고 배우는 중이지만 앞으로 제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얻은 에너지의 시작점은 그 누구도 아닌 DJ Max 리스펙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청을 떠나서 누군가에겐 즐거움을, 누군가에게는 창작의 에너지를, 누군가에게는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줄 DJ Max 리스펙트 제작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의 첫 작업물인 엘클리어입니다 라고 여기 링크까지 걸어서 남겨주셨어요. 링크를 뭐 출력한 건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저 이 사연 보내주신 백승현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나와요. 방금 이거 나오신 거 맞죠? 네. 상당히 저랑 비슷한 스타일을 입고 오셨네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 준비 중인 백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집에 동대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 가격버스 타고 한번 오셨겠네요. 아, 죄송해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것이 이제 피규어 제작 쪽이신가요? 네, 제가 원래 학생 때부터 네네. 조금 요즘 3D 프린터기가 조금 유행을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때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네.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잠깐 취업을 한 데는 좀 네. 다른 분야였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네네. 잠깐 좀 회의감을 느껴서 네. 하고 싶은 걸 최근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는지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고 말씀하는 거 박수. 젊은 나이에라고 말할 때 제 얼굴 쳐다보고. 오늘 제 선물은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럼 혹시 피규어를 혹시 오늘 가져오셨나요? 아, 아니요. 그 가져오고 싶었는데 예. 생각보다 좀 약해서. 아, 약해서. 아유, 가지고 오셨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소스가 하나 줄었네요. 저희 주세요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럴까 봐 안 갖고 오셨나 봐요. 어쨌든 저희 DJ맥스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피규어까지 제작해 주시고 너무 저희 DJ맥스 제작진 분들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에게 쿠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마지막 한 분 더 들어볼게요. 제가 골라봐야겠어도 이게 고르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미리 선별할 걸. 재현님이 직접 부케 받으신 분도 있고 어쨌든 요거를 한번 유학 시절 저도 유학을 했으니까 공감대를 받고
힘든 유학 시절을 DJMX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가 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무슨 상처를 줬을까요? 이거 사연 좀 네. 찾아주시겠어요? 이분이? 네. 네오이즈가 무슨 상처를 줬을까요? 네. 때렸나요? 잠깐만요. 제가 읽어보려고 했는데 재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재훈님이 나와셔서 이 사연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훈님이 있습니다. 네. 잠시 나오셔서 이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좀 피할래요. 아, 네. 아, 이름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건면에서 네. 연관하게? 사연 주인공 이원재님이시고요. 일단 저에게 정말 많은 추억을 남겨준 인생 최고의 게임입니다. 학창시절 학우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DJMX을 하시면서 마음을 달래신 것 같아요. 강제로 중국 유학을 가셨는데 유학 2년차에 DJMX 온라인이 중국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셔서 학교도 빼먹고 열심히 즐겼다고 자랑을 하셨네요. 학교를 빼먹었는데 자랑을 그걸 자랑. 그러니까. 죄송해요. 애드립이 눈수치가 안 써.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키보드를 두들기며 게임을 하고 학교에서 계속 게임을 하셨네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생일 선물로 받은 PSP로 포터블2를 하게 됐고요. 시간이 좀 더 흘러 성인이 되어서 체험 공부를 보게 됩니다. 네, 네오이즈 모바일 신작 리듬 게임 패턴 디자이너. 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게임이요. 테크닉 각슈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시 면접 후 인사팀 담당자와 재원과 플래닛 꿈이 진행했고 곧 연락이 갈 것이다 라고 들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연락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인사팀 담당자가 일단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팬으로 섭섭하고 서운하고 연락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사가 얄미웠습니다. 나쁜 회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연락을 준다고 했고 그렇죠. 근데 안 줬죠. 재훈님이 저.. 네, 인사 담당자가 하지만 재훈님이 답정을 주면 인사 담당자가 연락을 안 했을까요? 예, 회사 문제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없고요. 이거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는데요. 이원재님 어디 계시죠? 아 예. 여기서 들어오는 회장님을 직접 들어오시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4-5년 만에 뵙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4-5년 동안 그냥 백수였어요. 잠깐 눈물 좀 딱. 잘못했네. 책임져 주세요. 제가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백수로 지내셨어요? 반은 맞고 반은. 아, 그래. 저희가 사실 그 중간에서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거지. 예, 연락을 잠깐 누락하신 것 같아요. 당시 담당자. 예. 네. 그래서 향후에 한 번 더 면접을 보시면 그때 탈락해도 꼭 연락드릴게요. 전제 조건을 보니까 좀 아, 좀 더 아픈 거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제가 좀 추가 질문을 할게요. 예. 그때는 지원하신 회사가 어느 회사였죠? 회사명이? 그때도 네오이즈였어요. 네오이즈였나? 펜타비전이 아니었고 펜타비전 스튜디오였나? 아, 예, 거기서 몇 년도인지 기억을 하시고요? 14년도 14년, 3년 전이면 저희가 후미동에 있을 때 면접 보셨나 보네요? 아, 그때 아마 역삼 아, 역삼동 아, 네. 그쪽에서 보셨구나. 예,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되게 채용 프로세스가 엄밀히 있는데 그때는 뭐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저희
네오지는 항상 채용 프로세스를 준수해서 직원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오지나 DJMX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지원하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불상사가 없도록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예. 얼굴이 안 풀리신 얼굴이네. 예, 예. 좀 안아주실래요? 좀 잠깐만. 예, 안아주시고. 안아주는 걸로 해결이 안 되긴 하겠죠. 예. 반백수였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무릎 꿇고 전달하는 걸로. 예, 우리 주영이 무릎 꿇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즐거우시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재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망하네요. 저도 스텝의 인원으로서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금 다른 자리예요. 원래 이건 없던 코너였는데 그 리스펙트 지스타 후기 이벤트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 예. 그때 그 후기에 엄청난 실력으로 1등에 당첨되신 분이 있으세요. 다시 나오네. 1등 선정할 때 리스펙트 제작팀과 이벤트 담당 부서에서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등이 되신 이분을 모셔볼게요. 장민성님 어디 계시죠? 네. 아 예. 예. 글을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아 예. 그런가요? 예. 예. 네. 어디서 활동하시죠? 루리에? 네. 루리웹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별로 좀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격적이었네. 네, 그럼 네. 본인 스스로 이런 1등에 당첨된 결정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불쌍해서. 불쌍해서. 불쌍한데 뭐 김민성이 뭐 김정은이 목까지를 따오겠다 뭐 이런 말씀. 우선이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진짜 이 사연도 당첨되시고 그 후기 이벤트도 이관왕이요. 예, 이관왕. 글을 그렇게 잘 쓰세요. 저도 보고서 이건 작곡다시가 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1등 경품이 언제 혹시 아시나요? 플스! 예, 플레이스테이션 4를 여기서 봤나요? 예, 여기서 봤습니다. 예. 부킹님께서 이거를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 추킹 나오셨고, 나오셨네요 이미. 그래서 직접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스 전달! 안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무릎 꿇어주고 그런 거 없나요? 혹시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할 예정입니다. 아, 지원하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킹님은 예. 무릎 꿇어도 저보다 커서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관왕이 되시면서 공개 방송에도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더 뜻깊게 드리면 어떨까라는 저희 고민 끝에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잠깐 내려주세요. 배려심이 좀 없네요. 네. 그 DJ MAX와의 슬픈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사연인지 여기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 일단 별건 없었는데 그 블랙스퀘어 에디션에 한정판 내용물 중에 글로리 데이에도 있는데 그 네. 추장님의 선물 있잖아요. 새싹. 네. 네. 그거를 참 물도 주고 그 다음에 햇빛도 주고 온실에 두고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죽었어요. 싹도 못 키우고 죽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불운이 좀 찾아온 것 같은데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추장 하다 테크니카 1, 2, 3 한정판 다 샀는데 추장 나오고 그다음 뭐 그다음 뭐였더라 추장 다음에 뭐 2에서 나왔던 토르 나오고 3에서 제우스 나오고 그런 것도 너무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스펙트가 발매되고 나서 이것저것 막 공식적으로 게임할 만한 기회가 있었잖아요. 작년 G스타라거나 네. 리스펙트 유대라거나 아니면 이번 G스타 같은 경우는 다 대회가 있었는데 그런 공식전에서 뭐 아마 결국은 제가 못해서 그렇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 공식전 전패. 네. 공식전 전패 기록을 가졌어요. 예, 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저만 가졌어요. 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네, 일부는 주킹님의 잘못일 것 같고 일부는 이성님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공식전 전패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킹님 뭐 해명할 사항 있으신가요? 그냥 될 사람은 뺀다고 봅니다. 예, 싸움을 만들려는 건 아니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걸로 하고 예, 손 한 번 악수 한 번 하시고 예. 예, 그럼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 들어가세요. 같이 같은 길로 하지 마시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다 저희 마음에 참 의미 있는 사연들이었어요.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뭐 군대를 앞두신 분도 있더라고요. 군입대 그리고 또 인생을 갈아바치고 있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셨는데 취소하시고 오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모두 소중한 사연과 마음 보내주셨고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제이맥스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디제이맥스 사연을 많이 듣다 보면은 그 삶에 많이 녹아 있다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하루에 8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21일에 저희가 두 번째 DLC 클래식 코어 에디션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21일이요? 네. 네. 근데 네, 일단 네. 저희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지금까지 잡힌 상으로는 아마 출시 당일까지 방송도 없을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보시는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출시 당일까지는 아마 저희가 추가 방송은 없을 예정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게 국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특혜. 오. 사실 뭐 마음 플레이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은데 내부 정책이 좀 있어서 네,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드레드노트도 이때 같이 들어갑니다. 오. 네, 드레드노트는 구매 아니고 업데이트 무료 업데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외에는. 어제도 좀 급하게 공지가 나갔는데 다크엔비 관련한 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계속 추가 도넛과 연락하고 있고요. 네, 지금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대되시죠? 네! 전 아니에요. 처음 입사해서 저는 그게 싫어요. 이 시리즈 처음 만드셨다고 하는데 아 네네 제가 후렴 에피소드 네, 제가 사실 펜타비전이라는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엔 정규직이 아닐 때 아르바이트생 시절에 가장 먼저 참여했던 게임이 사실 클래식 코어 에디션이고요. 그래서 지금 좀 감회가 새롭긴 했어요. 제작하는 중간에 감회가 좀 새롭고 감동하기도 하고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이걸 만들던 도중에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 제가 플레이 카운터 테스트를 한다고 그 당시 프로그래머분께서 저한테 밤새 미라클을 100판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밤새 미라클 만족한 적이 있는데 78판쯤에 그분이 이제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계속하시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추억이 정말 가득 담긴 크레이지 카이 얘기잖아요. 100판을 다 지금은 하게 되신 거죠? 뭐 지금 누적 플레이는 100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크레이지 카이 에디션 두 번째 DLC가 다음 주네요. 12월 21일. 네, 맞습니다. 예, 만나볼 수 있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킹님 나오신 김에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연 접수하실 때 리스펙트와 테크니카 Q&A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함께 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선별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리스펙트 DLC로 타무즈 수록시켜 주실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아마 이 질문의 의도는 사실 온라인 수록곡들을 살려줄 건가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온라인 수록곡 중에 아까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백다가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백다가님도 부정적이진 않고 네, 준비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일단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시하고 있지 않다. 상당히 행사적인 말투죠. 온라인 곡은 초창기 곡이 때문에 아마 골수 팬이신 분들은 모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꼭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리스펙트는 PS4에 탑재했을 때 음악 코덱과 음질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걸 대답하려면 일단 제가 개발 초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발 초기에는 저희가 사실 압축음원을 사용했었어요. OGG라는 형태의 압축음원을 사용했었는데 사실 풀스포로 개발하는데 그럴 필요까지 없겠다고 다들 의견이 모여서 지금은 아예 생 웨이브 원음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음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영상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이 눈치는 못 챘는데 이번에 기회에 말씀드리면 사실 인게임과 컬렉션의 해상도가 달라요. 그래서 1080 영상 컬렉션에서 보시면 원본으로 나오고요. 게임에서는 노트 프레임 때문에 최적화 때문에 음질로 좀 너프시킨 게 있기 때문에 컬렉션 보시면 원본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게임 내에서 최적화 때문에 컬렉션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컬렉션에서 보시면 더 고화질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리스펙트 다음 DLC로 블랙 스퀘어가 예정이라 생각되는데 블랙 스퀘어 이후의 DLC 작품은 테크니카 2인가요? 아니면 레이를 비롯한 다른 작품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발표된 순서대로 아마 테크니카 1, 그 다음 블랙 스퀘어,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인데 아마 지금 분위기상 봐서는 DJMX 역사 그대로 만들 것 같거든요. 출시일 기준으로. 네, 그래서 아마 다음은 제 희망사항이자 바람은 테크니카 2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좀 섞여있는 질문인데 리스펙트 향후 진행 방향 그리고 다른 플랫폼으로의 출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네, 이것도 아까 뭐 DLC 일정과 마찬가지로 계속 제가 DLC는 계속 만들 때 다음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다음 작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도 뭐 특정 디바이스로 내달라 어디로 내달라 이걸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고민의 단계라서 사실 디바이스부터 정하고 게임을 만들기보다는 그 디바이스의 특색을 알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네, 지금 뭐 당연히 출시는 이제 리스펙트는 첫 출발이니까 9월 하나는 첫 출발이라 생각해서 예전에 백스타님 인터뷰하셨던 대로 당연히 다음 계획은 있고요. 네, 계속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좀 대답이 되셨나요, 질문에?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펙트에 대해 궁금했던 하셨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키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주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키가 너무 커. 네, 다음은 테크니카 Q로 Q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누가 서 있네요.
부르지 말아볼까? 네, 테크니카 Q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바티스트 타이거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타이거. 타이거 한번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볼미 네. 타이거. 네. 자, 팬들이 보내신 줄 바로 볼까요? 네. 네, 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어로 잘 못하겠어요. 자, 테크니카 Q 노트 스캔을. 네. 네. 아, 홈 들으세요? 저거 진짜라고 했어, 방금. 아, 자, 노트. 네. 요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노트 스캔이죠. 네. 네.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는 없는 것인지. 네. 매번 구매하려니 불편합니다. 네.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도 불편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업데이트 날짜를 원래 확정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여기 분들 중에서 뭐 개발이라든지 좀 사정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관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죠. 네. 예, 다행히도 12월 20일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일단은 아마 크리스마스 쪽 그 좀 이렇게 선물 패키지로 저희가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안에서 크리스마스 노트 쪽을 무제한으로 먼저 보여드리게 됐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상품들이 지금 좀 부조리하게 이렇게 모델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네.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사실 저희 게임이 이 외에도 좀 고질적으로 좀 예, 단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금 다들 맥스 포인트 좀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네. 지금 그게 쓸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 같은데 요걸로도 충분히 묶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네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나온다는 거니까 네네네. 유저분들한테는 상당히 네. 좋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박찬호 같죠?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니카 Q 네. 시즌별 랭크 도입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이거 혹시 질문이 좀 뒤로 갔을 때 세지나요? 아니 아니 네. 뭐 저는, 네. 저는 상관없어요. 읽으면 되니까요. 네. 랭크, 네, 시즌별 랭크 도입 계획이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저희가 이제 랭크 같은 경우는 네. 좀 이렇게 재밌게 이제 경쟁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또 지금에 있었던 랭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또 섣불리 초기화를 하고 진행을 하기에는 네,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빠르게 적용을 할 수는 없겠으나 좀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자꾸 돌려 말하는 거죠? 네, 어쨌든 내년 중에는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 네. 예, 내년 중에는 네. 시도를 해볼 예정이다라고 네. 폭넓게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아, 이게 네. 네. 내년 중에 들어가도록 노력해볼게요. 네. 예,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네. 테크니카 Q와 리스펙트 네. 플레이북 교차이식은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제가 쓰고 싶어요 일단. 네. 왜냐면 저도 저 아까 위에서 제가 잠깐 하셨던 거 보셨겠지만 저 리서프트 좀 하거든요. 저도.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네. 리스펙트 있는 곡들 테크니컬로 좀 재밌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좀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곡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MB라든지. 저 MB 그 뒤에서 모자 던지던 사람이 저예요. 이번 네, 이번에 못 뛰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많이 이거 제일 질문 중에 제일 환호성이 좋은데 이게 제일 기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 곡 저 곡을 다 해볼 네. 수 있으니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테크니카 네. Q4 라인에 네. 업데이트는 가능할까요? 정말? 네. 레알? 영상 보여주세요. 오!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네요. 영상 보시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패턴 아시죠 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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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15선이 저기 맥스. 저는 사실 좀 옛날 세대라서 제가 원대부터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스페셜 패턴으로 제공해드렸었는데 이름이 맨날 좀 헷갈려가지고. 네, 어쨌든 아케이드 쪽에 있었던 패턴 그대로를 먼저 적용해본 거고요. 요것들 또한 12월 20일에 같이 나갑니다. 오! 괜찮지만, 네.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네. 해상도의 문제라든지, 네.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역시 많아요. 근데 저희가 뭐 고려해야 될 부분 이것저것 따진다고 해서 이 재밌는 것들을 또 연말인데 네, 잠깐이라도 좀 해보실 수 있게 이 부분은 대신 좀 죄송하지만 아이패드만 먼저 네 맛있다 아이패드만 먼저 9곡 정도 제가 일단 선별을 해서 한 2-3주 동안 무료로 테스트를 테스트라기보다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아이패드로 네. 네. 컵라면 받침으로 쓰던 아이패드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아,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테크니카 Q 네. 20일 업데이트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0일 업데이트요? 네. 네. 사랑 네. 여기 대본이 없던 건데 네. 20일 업데이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네. 네. 제가 요즘에 한국어도 잘 못 봐가지고요. 네. 네. 네, 크리스마스 패키지 업데이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네. 사라인 쪽, 네, 방금 말씀드렸던 네, 좀 기간제 이벤트 그리고 뭐 저기 좀 광고 쪽을 이제 보고 이제 무료로 제공되게 되는 것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다 아마 다 이제 좀 구매를 해서 즐겨주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광고 쪽도 이제 보통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그 전국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아 맞다! 죄송해요. 제가 까먹었었네. 신곡들이 신곡이라긴 뭐하죠. 테크니카 쪽에서 있었던 노래 네, 5곡 정도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20일 업데이트 되게 정말 풍성하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테크니카 Q 관련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테크니카 많았어요 질문이. 네. 정말 많았어요. 테크니카 4 발매 계획이 있는지. 네. 자, 이 부분은 좀 어른의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 팀장님이시자 네, 프로듀서이신 지금 재원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원 컨디션. 중대 발표. 아니 꼴 보기 싫은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굳이 저한테 여태 지혜만 다 해놓고 그죠? 예 그죠? 말하세요. 아케이드 버전 뭐 아까 올라와서 많이 플레이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기대하시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사실 저도 테크니카 1부터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네,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긴 합니다. 테크니카 4를 만들고 싶긴 한데 저희가 테크니카 Q를 좀 정말 죄송하게도 꽤 많이 방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테크니카 Q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4라인도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당분간은 테크니카 Q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케이드 버전은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사실. 네. 당분간은 Q에 집중을 하고 네. 언젠가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니카 Q에 좀 더 집중해서 유저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다라는 질문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답변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Q&A 중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게임에 관련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원론적인 패턴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탄을 하시는데. 네, 어쨌든 이 내용은 저희 패턴 디자이너 세븐 시퀀스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최승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세븐 시퀀스 최승입니다. 네, 바로 질문 할까요? 네. 정말 한번 띄워주셨네. 네. 패턴 제작 과정이 궁금합니다. 노래를 들어도 최고를 머릿속으로 그리긴 힘들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하는지
또 한 책을 만들 때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저희가 노래를 듣자마자 뭐 패턴이 그렇게 막 떠올라가지고 그거를 바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당연히 프로그램 써서 작업을 하고 일단 그 노래를 한번 들은 다음에 큰 그림을 좀, 그러니까 윤곽을 좀 잡아내요. 그리고 그 계속 들어보면서 세부적인 부분 채우고 뭐 연주감이나 아니면 뭐 그 특징 같은 거 뭐 연타를 넣는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돌려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 제작할 때 시간이 사실 되게 그때그때 다 달라요. 이게 진짜 천차만별이라가지고 어떤 곡 그 짧은 거 1분 30초짜리 뭐 그런 거는 한 3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예. 그 진짜 오래 걸리는 건 진짜 하루 이틀을 갈 때도 이제 이걸 계속 플레이를 해보면서 수정을 해야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시트 없어요. 네, 이런 거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이거 건달인가요? 아예 안 돼. 네, 어쨌든 안 돼. 사람 못 하니까. 네. 가장 심혈을 기울이거나 가장 오래 걸렸던 게 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꼬박이. 일단 두 개 정도가 있는데 리스펙트 본편에 Don't Die라고. 아. 네, 그거. 그거 짤 때 이게 그게 악기가 시시각각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돌려치기, 그러니까 저는 돌려치기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그 반복을 시키는 그런 거를 거의 못해갖고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돌발 질문을 준비하시고 좀 답변을 잘. 아니. 회장님 정말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심혈을 기울인 것처럼. 네. 아 그렇죠. 아 녹구가 느껴진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합을 1층 가서 얘기 따로 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건달처럼. 아예 아니에요. 예, 저 그런 사람이에요. 예, 저도 디제이믹스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패턴을 찍지 저도 막 이렇게 저도 패드 막 던지고 그래요. 너무 어려워서. 정말 팔버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너무 어려워서. 예,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섬세하고 우리 또 칠스님 눈매처럼 아, 매우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업이 아쉬웠습니다. 예, 패턴 디자인팀에서 여러분께 큰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제작하고 계시는데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팬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Q&A 시간을 가져봤어요. 제작진 답변 들으셨는데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 여러분들이 그 공식 계정으로 주신 의견 모두 지금 보면서 열심히 개발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